안녕하세요. 키위엔 구독자 여러분, 준쌤입니다. 어느덧 2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2월은 원래 봄맞이를 준비하는 달이라고 하는데요. 기분 좋은 봄날을 기대하며 키위엔 봄방학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봄방학을 통해 올해 여러분과 공유할 강의 영상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동안 진행해오던 프로젝트를 위해 짧지만 미국 출장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며 고생하셨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봄방학 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즐거운 휴식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여유 있게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여러분이 보실 영상들을 리스트로 해서 제가 엄선해 놓았으니까 무엇을 볼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휴식도 중요하고 복습도 중요하니까 내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따뜻한 봄 기운이 서서히 다가올 때쯤 또다시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엔 키위엔.